자, 그래서 우리 회원이 한번 볼까요? 여기 있구나. 왜 이렇게 못 찾냐? 오케이, 2에 11. 오케이, 오늘 좀 많네요. 오늘 좀 많은 날이네요. 시작해볼까요? Bad eating habits. 아이고, 똘똘하다, 목소리도. Bad eating habits. Bad, 뜻이 뭐예요? 나쁜, 무슨 시죠? 그렇죠. 어떤 식습관? 나쁜 식습관. 됐습니까? 오케이. Eat의 뜻은 뭐예요? 먹다. 뭐든 하다 시에는 뭘 붙일 수 있다? ing. 붙이면, 이거 아니면 이건데, 먹는 중인이라는 어떤 시가 되기도 하고요. 또는 어이구야, 여기서는 이 뜻이에요. 나쁜 먹는 것과 관련된 습관들. 오케이, 들어가겠습니다. Do you like steak? Do you like steak? 스테이크 무슨 신데? 신데 셀 수가 있는 걸 어떻게 할수 있냐? 만약에 셀수 있다면 여기다 이런 걸 붙이든지, 아니면 여기다가 이런 걸 붙였을 거예요. Do you like steak? 좋아하니? 계속해서. Yes, I do. I like steak. 오케이, 왜 yes, I am이 아닐까? 오케이,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 Do you like steak?라고 물었지. 그쵸? Are you happy?라고 물었을 때는 이건 무슨 동사? 그래서 이렇게 물었는데 행복하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다? Yes, I am happy니까. 됐습니까? 하지만 do you like?라고 물었으니까 yes, I do.고요. I like steak. 스테이크 좋아한대요. 다음 또 묻겠네요. 뭐 좋아하는지? Do you like fish? Do you like fish? Fish는 신기한 게 뭐냐면 셀수 있는데, 이건 여러 마리거든요. 셀수 있는데 S를 안 붙이는 거야. 뭐 나중 지금 복잡하니까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셀수 있는데 S 안 붙이는 Do you like fish? 애야 얘는. It's OK. It's so so. so-so. It는 뭐해 줄인 말이야? It is. 왜뭐 대신 왔을까? Fishy. 그렇지. 물고기는 그냥 그래.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는데요. 그렇지. I like salmon, but I don't like other fish. 나는 뭐는 좋아하지만, salmon은 좋아하지만, 그러나 I don't like, 난 좋아하지 않는다. Other의 뜻이 뭐예요? 다른 물고기들을 좋아하지는 않는다. 오케이, 여기 like의 뜻이 뭐예요? 무슨 시예요? 모든 하다시 속에는 두가 숨어, 두나 또는 더즈, I일 땐 두가 숨어 있으니까 원래 모습대로 쓰고요. 그는 좋아한다 하고 싶을 때는 뭐라고 해야 되냐? Likes. 그녀가 좋아한다 할 때도 she likes. 그것이 좋아한다 할 때도 나머지는 그냥 두가 들어있는 원래 너는 좋아한다, you like, 우리는 좋아한다, we like, 그들이 좋아한다, they like. 원래 모습대로 하다시 썼던 건 두가 들어있단 얘기고요. s나 es가 붙어 있으면 he, she, it이 뭐뭐 한다란 표현이기 때문에 does가 들어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좋아하지 않는다 할때 나는 좋아한다라는 표현은 I like야. 근데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하려면 여기다 뭘 집어넣어야 되냐면 not을 집어넣어야 돼. 그러면 여기에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이거는 비 동사거든요. 읽어볼까요? Okay, I am happy에다 not 집어넣으면 나는 행복하단데, 나는 행복하지 않다 하고 싶으면 여기다 not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된다? not이 그냥 비 동사 뒤에 들어가면 돼. 근데 이 경우에는 나는 좋아한다 같은 경우에 얘가 하다시가 사용됐기 때문에 not이 그냥 들어가지 못하고 이 속에 숨어있던 do랑 합쳐져서 뭐가 만들어진다? don't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는 좋아한다는 he likes죠.
그러면 그는 좋아하지 않는다 하고 싶으면 he doesn't like가 되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Do you like vegetables? Do you like vegetables? 채소 셀 수 있죠. 오케이. No, I don't. I don't like carrots, onions, or mushrooms. 오케이. 채소가 영어로 뭐였더라? Vegetable. 베게테이블인가? 셀 수 오케이. 그래서 당근 셀 수 있어요. 양파도 셀 수 있고 버섯도 셀 수 있네. 오케이. 계속해서 do you like fruit? Do you like fruit? Do you like fruit? Fruit 셀 수 없다. 눈치 빠르네. It's so so. It's so so. It's so so. 오케이. It is의 줄임말이고 뭐 대신 왔죠? Fruit 됐습니까? Fruit은 건강에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오케이, carrot, onion, 그 다음에 또 뭐였어? Mushroom 이런 것들은 건강에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건데 아까 전에 don't like carrots, onions, or that mushrooms 했지, 그치? 됐습니까? 이놈 봐라, 건강에 좋은 거 안 좋아하거나 그냥 그렇다 그러네. 생선은 어때? 생선은 건강에 좋아, 안 좋아? 채원이가 싫어하냐 좋아하냐 물어본 게 아니고요. 건강에 좋아요 안 좋아요 생선은? 몰라요? 몰라요? 엄마가 한 번씩 야 너 고등어 먹어야지 뭐 이런 얘기 안 하세요? 갈치 먹어야지 이런 말씀 안 하세요? 생선을 거의 안 먹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생선도 건강에 좋은 음식이에요. 근데 얘가 연어 빼고는 안 좋아한다 그랬죠 아까 전에. 이놈 bad eating habit 친 것 같은데 아무래도. I like apples, but I don't like other fruits. 됐습니까? I like carrot, apples, but I don't like other fruits. 사과 빼고는 딴 거 안 좋아한대요. 계속해서. Do you like fast food? Do you like fast food? Do you like fast food? 오케이, 패스트푸드.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 안 좋은 건데 얘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 야, 좋아하네. Yes, I do. I love hamburgers, french fries, and pizza. 됐습니까? 피자 빼고는 다 셀 수 있네요. 일단 여기까지 쓰기 시험 됐는가 보다. Bad eating habits. Do you like steak? Yes, I do. I like steak. Do you like fish? It's also I like salmon. I don't like other fish. Do you like vegetables? No, I don't. I don't like carrots, onions, or mushrooms. Do you like fruit? It's just so. I like apples, but I don't like other fruit. Ooh. Do you like fast food? Yes, I do. I love hamburgers, french fries, and pizza. 일단 여기까지 쓰기에서 한 개 틀렸네요. Okay, 계속해서 다음 부분 가보자. Do you like soft drinks? Do you like soft drinks? I love them. I love them. I love them. 자, 이거는 them은 they랑 관계가 있긴 한데요. 쓰임새가 좀 다른데 they는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그러니까 또는 무엇이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them은 누구를 또는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뭐 좀 어려운 말로 목적격이라고 하는데요. 대상이야 대상. 사랑 얘들이 사랑하는 거야 사랑을 받는 거야. 얘 이 댐이 사랑을 하는 거야 사랑을 받는 거야. 아 얘들이 사랑을 해. 얘 뭐 대신 왔는데 이거. 뭐 대신 왔는데 이거 청량음료 이거 하나래요 여럿이래요 이니까 얘 뭐를 못 써 얘를 못 쓰는 거야. 그러면 얘를 써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얘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쓰는 거고 얘는 어떤 행동을 받을 때 쓰는 거야. 그러면 청량음료가 러브를 하는 거야? 러브를 받는 거야? 하는 거. 아, 청량음료가 사랑을 해. 청량음료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어? 청량음료가 피자를 사랑한대? 어, 청량음료가 사랑을 하는 거야? 사랑을 받는 거야? 누구한테? 나한테. 사랑을 하는 사람이 아이고 사랑을 받는 게 댐이잖아. 이 녀석을 쓰려고 쓰고 싶으면 이렇게 써야 돼. 하다시 앞에 와야 돼. 하다시 앞에. 자, 알겠습니다. 일단 오케이. 얘 뭐 대신 왔다고요? 오케이. I drink cola every day. I drink cola every day. 콜라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쵸?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무엇을? 그다음 너는 마시니? 매일. 너는 무엇을 매일 마시니?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예, 여기 누가 다 있을게. 누가 나는 마신다. 누가 다 I drink.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drink 뜻이 뭐니까? 마시다. 그러니까 무슨 시예요? 그럼 묻는 말 어떻게 만들겠어? Do you drink? Okay, drink가 마시다라는 하다시니까 안에 들어있던 do를 이 앞으로 보내서 do you 만들면 묻는 말 만들어지겠네요. Okay,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drink every day? What do you drink every day? 했더니 I drink cola every day. 계속해서 Do you like milk and cheese? 그랬더니 Yes, I like them. Hey, 댐은 뭐 대신 왔어요? 밀크 치즈가 아니고 밀크 and? and cheese. 치즈 하나예요? 여럿이에요? 둘 이상이에요? 이니까 뭐가 안 된다? 시 아니고 댐이 왔다고요. 뭐랑 관계 있는? 데이랑 관계 있는. 오케이. 얘들이 댐이 라이크를 하는 거야? 라이크를 받는 거야? 받는. 왜 사랑을 받는 거지? 좋아하는 걸 받는 거지. 좋아하는 게 아니죠. 데이 테이스트 굿. They taste good. Okay, 데이는 뭐 대신 왔어요? Milk and cheese. 그쵸, milk and cheese. Milk and cheese. 하나야, 여럿이야. 그래서 뭐가 아니라 it이 아니고 데이인데 아까 전에 나는 그것들을 좋아한다는 I like them이지. 얘가 좋아하던데 얘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 좋아하는 걸 받는 거니까 데이가 아니고 them을 썼죠. 근데 이번에는 그것들이 맛이 나는 거야. 맛을 나는 걸 당하는 거야. 말도 이상하다. 그것들이 맛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뭘 쓰면 안 되고 거꾸로 댐을 쓰면 안 되고 하다시 앞에 있으니까 데이를 써야 됩니다. 하다시 뒤에 있을 땐 댐을 써야 되겠죠. 너 no, 식습관이 좋지 않구나. You may not be very healthy. You may not be very healthy.
You may not be very healthy. 오케이. 오, 엄청 잘했어. 엄청 잘했고 쓰기 시험도 한 개밖에 안 틀렸어. 그래서 선생님 특별히 어디에 틀린 게 있는지 가르쳐 줄게. 13번 문장에 하나 틀렸네요. 13번이요? 예. 아주 잘했습니다.